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 분 모시게 됐고요. 석철주 교수님은 지금은 이제 퇴직하셨죠. 추계예술대학에서 교수하시다가 명예교수로 재직 중이시고요. 두 번째 이제 장성우 대표는 장지방의 대표로 계십니다. 아버님께서 이제 인간문화재로 활동하시다가 2년 전인가요? 아무튼 3년 전에 타계하시고 이제 그 제 경험으로는 아마 우리나라에서 한지에 대한 실천적인 실제로 제작하는 분 중에는 가장 대표적인 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먼저 석 교수님께 이 석철주 교수님은 아시다시피 청전 선생님 문화에서 그림을 시작을 하게 돼요. 우리가 말하는 전통 시대의 그런 교육부터 시작해서 지금 21세기까지 아직 뭐 살아계시니까 21세기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제 기억하기에도 화선지에서부터 한지 그리고 아크릴 그 다음에 다른 재료까지 정말로 우리 한국과 재료 변화에 있어서 온갖 것을 다 하고 오시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모시고 한번 그 과정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석철주라고 합니다. 아마 오늘 제 목소리를 들으시고 목소리가 좀 이상하다라고 느끼시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사실 오늘 이 중요한 이 세미나적에 제 목소리가 좀 많이 잠긴 것 같아서 전달하는 데서 조금 불편함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좀 양해해 주시고요. 그냥 오늘의 이 이야기는 뭐 저의 뭐 작품이다 또 아니면 저의 개념 철학이다라고 하는 그런 것보다는 한 작가가 그야말로 10대부터 70세 때까지 올 때까지 끊임없이 그냥 자기를 그리고 싶은 데를 찾아가는 그런 어떤 경험적인 거를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그리고 아마 오늘 우리 김성철 선생님이 이걸 갖다가 얘기를 할 때 여기 많은 분들 중에 아마 약간 좋으셨던 잠을 잠깐 하셨던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한국화 수업, 한국화 이러면 일단 좋습니다. 학교에서도 학생들한테 뭐 저긴 하면 대뜸 한다는 얘기가 저 너무 어려워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럼 서양화는 쉽냐? 근데 왜 어렵다라고 그들 많은 학생들이 자기가 좋아서 하는 일인데도 왜 어렵다라고 그럴까라고 하는 거를 제 나름대로에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아까도 말씀 우리 선생님 말씀을 하셨던지 너무나 그 격이라든가 내지는 정신이라든가 이런 거에 너무 강조를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완전히 그냥 너무 저거는 나하고 너무 먼데 있는 걸로 자꾸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아 저거는 아닌 것 같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그리는 데 있어서의 동양화가다 서양화가다라고 하면 그 재료가 갖고 있는 또 아니면 그 여러 가지의 정신적인 거를 갖다가 본인들이 좀 터득해 가면서 자기를 찾아가면 될 텐데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너무 힘들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제 나름대로 좀 그렇게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저는 수업 시간에 제가 수묵도 수업 시간에 들어갔고 채색화 시간도 들어갔고 근데 어떻게 보면 뭐 팔방미인처럼 안 해본 것 없이 다 해봤습니다. 근데 그거는 제가 16살 때 청전선생님한테 배울 때도 제가 선생님한테 그런 말씀을 뭐 이렇게 농담만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 청전선생님 사모님한테는 저는 할머니라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선생님은 선생님이고 저는 전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했어요. 그랬는데 그러니까 선생님이 뭐 저기까지 오셨고 뭐 그때 당시에는 뭐 몰랐습니다. 사실은 뭐 선생님이 뭐 우리 집 동네에 100m 앞에 살을 계셨고 그리고 저희 아버님이 목수이셔서 청전 선생님 댁에 모든 거는 저희 아버님이 다 손을 봤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대목까지는 안 가더라도 소목 이상 갈 정도로 근데 저희 아버님이 특징이
지금 이렇게 지나오면서 보면서 야 저런 것들을 아직까지 제가 조금 더 이어가도 될 텐데 하는 게 뭐였냐면 저희 아버님이 한옥을 갖다가 통째로 들어올리는 작업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한옥들은 다 났잖아요. 그때 그걸 갖다 통째로 들어올리더라고요. 그때 제가 어렸을 때인데 도대체 저거를 어떻게 올리나 그랬더니 그리고 저희 아버님은 한글을 모르시고 그러는데 당신만이 아는 그 기호로 이렇게 써요. 이렇게 쓰시고서는 그 다음에 자르가지고 촥 하면 문자 한 짝이 탁 나오게 되고 뭐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경험이라는 게 얼만큼 중요한 건지 그때 저는 사실은 알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뭐 선생님하고 뭐 저희 아버님하고 형님하고 하는 사이니까 야 우리 집 자식이 뭐 자식이 뭐 조금 뭐 몸도 안 좋아서 운동하는 것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한번 좀 그림을 좀 그렸으면 좋겠다. 좀 당신이 그러면 한번 좀 그림을 좀 하게끔. 그래서 청준 선생님이 저희 집에 오셔서 옛날에는 다 집에 몽땅 붙하고 벼루 하나씩은 다 있잖아요. 그냥 굴러다니는 거. 그러더니 뭐 지금으로 말하면 그게 뭐 화살띠인지 뭐 이런 것도 몰랐지만 그러더니 선생님이 오시더니 야 그 저 지물포에 가서 저 뭐야 파지 같은 거 창호지 같은 거 하나 몇 장 사와라 뭐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가가지고는 그냥 누런 그냥 그 종이를 사가지고 와서 그랬더니 그냥 난초 한 폭을 체온을 탁 해주시고 뭐 여기에 그 뭐 어떻게 이루어진다 뭐 뭐 섬이든 뭐 겨보안이든 뭐 이런 말씀 아무것도 안 하죠. 그냥 하나 체온 딱 하시고는 그냥 그려 그러고 가시더라고요. 그게 제가 동양화를 시작하는 동기였고 그거를 갖다가 한 달 내내 그려가지고는 한 달 만에 그걸 싸들고 선생님 댁으로 찾아가게 됐는데 제가 체본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얼만큼 소중한 것을 요즘은 뭐 체본을 뭐 교수님들이 안 해주시지만 전에는 다 체본에 의해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 딴에는 굉장히 열심히 한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선생님이 그려주신 체본에다가 새까맣게 그려가지고 그걸 가지고 올라가니까 선생님 얼마나 그 기가 막히시겠어요. 그러더니 그냥 아무 말씀 안 하셨더니 다음부터는 내가 그려준 최고는 그냥 따로 잘 두어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돌아가실 때까지 문인아라고 최고는 딱 10장을 받았고요. 산수로 나무 그리는 것, 바위 그리는 것 그거 한 15장 제가 받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그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냥 그렇게 작업을 하다가 선생님이 이제 제가 노화당에 올라가서 딱 5년 있다가 선생님이 72년도에 자꾸 하셔서 그럼 이제 선생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선생님의 막내 아들 그러니까 이건건 선생님이라고 상명여대의 리대 교수였던 교수님 또 그 작업실에서 그냥 먹고 자고 작업을 했습니다. 예. 그러다가 정규 대학을 들어가야 되겠다. 뭔가는 또 다른 배움이 분명 있을 것 같다. 내가 선생님한테 어떤 많은 것을 또 정신적인 것을 배워왔지만 그래도 체계적으로 뭔가를 한번 좀 배워야 되겠다라고 자꾸 그랬던 게 바로 추계예술대학교였습니다. 사실은 그때는 추계예술학교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 들어갈 때는 각종 학교, 상급 학교를 진학할 수 없는 학교였습니다. 그런데 그냥 제가 더 많은 거를 배우고 싶어서 들어갔고 그때 당시에 저희 학교에는 서울대 교수님 두 분이 계셨어요. 사실은 저는 인문을 배우러 들어갔던 건데 그 이양원 선생님하고 이기론 선생님이 이제 조교하시면서 들어오셨고 그런데 그것 또한 어떻게 보면 불행인지 2학년 때 이양원 선생님이 동덕여대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1학년 때까지만 그 인물화를 그리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현장 작업을 많이 달리고 그랬죠. 합판 직접 들고 나가서 직접 그리고 근데 그렇게 하게 된 동기 중에 하나는 제가 선생님한테 10장째 체온을 받으려고
사랑방에서 있는데 선생님이 아침에 꼭 세수를 하시고 그 사랑채에 오셔서 뭐 그림과 어떻게 이렇게 설명을 하시고 그러는데 뭐 얘기 들어보니까 네가 뭐 채권을 원한다며 뭐 그러시더니 네 그랬더니 그때 그게 이제 조롱박이었거든요. 그러더니 딱 다른 말씀 안 하시고 이 문이라는 그 그때 일주일에 한 번씩 그 그림을 배우러 오시는 그 여사님들이 계셨어요. 그랬더니 그런 저기들이 하는 거고 너는 그거 그릴 시간에 책 많이 보고 현장 스케치를 많이 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제가 어릴 때니까 얼마만큼 그러겠어요. 그거 한 장 좀 그려주시지. 그러다가 딱 병세가 악화되시고 딱 10개월 만에 그 이제 우리 며느리 통해서 그림을 그려놨으니까 화실에서 작업실에서 가져가라고. 그게 바로 열 번째 받았던 그 조롱박입니다. 근데 그때는 그야말로 이렇게 다다다다다다 이렇게 떨려서 이렇게 그렸던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지나오면서 사실은 제가 학교 들어가고 그리고 90년도에 동산당에서 초대전을 할 때만 해도 제 입으로 청전 선생님 제자라고 그렇게 말하지를 않았습니다. 그거는 선생님의 그 높으신 그거를 제가 뭐 이렇게 얻어서 제가 간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어서 제가 어느 정도 좀 올라가면 그때 아 속초주 작가 뒤에 보니까 역시 저런 스승이 계셨구나라고 그런 소리를 듣고 싶어서 근데 이제 그거는 지금 이제 이렇게 돌이켜 보면 그래도 선생님한테 누가 되지 않는 그런 것만큼 작업에 대한 거는 제 작품이 뭐 완성도가 있느냐 아니면 뭐 나름대로의 미술사 쪽으로 그거냐 하는 거는 그 조금 차후의 문제고 그냥 끊임없이 그냥 여태까지 작업을 해왔다는 그 하나만큼은 제가 지금도 그냥 좀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했고 근데 선생님한테 기억이 남는 게 여러 종류인데 선생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1년 전에는 거의 뭐 거동을 못하실 정도로 그러셨는데 그러시더라도 이렇게 선생님 작업실이 이렇게 방충망 되어 있는 거를 조그만 길이 있는데 그 길이 바로 그 자제되는 막내 집으로 내려가는 길인데 그 방충망 안쪽으로 보이면 선생님이 합판이 세워져 있는 게 보여요. 그런데 그걸 이렇게 들여다보면 선생님의 그 뭐 산수 경품 뭐 이런 것들 그렇게 이제 딱 보이면 6시쯤에 이제 산보하러 나가시면 그때는 이제 선생님 작업실로 들어갑니다. 할머니 저 들어가요. 그러고 이제 들어가서 딱 보고 그런데 그때만 해도 먹이 갖고 있는 오체라고 하는 그 부분을 뭐 저는 전혀 알지는 못했고 그렇게 하고 공모전을 내면 왜 떨어지는지 수없이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나중에 알고 봤더니 선생님은 먹을 갖다가 그만큼 자유자재대로 다루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계절이라고 하는 봄이면 봄, 여름이면 여름 같은 걸 갖다가 그냥 채색을 단체식으로 살짝 입히신 건데 저는 그 먹을 갖다가 다루지를 못하는 상태에서 분무기로 스프레이를 뿌린 다음에 우렴 청전 선생님은 우리는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래서 청전 선생님 작품은 배접지 작업입니다. 화선지 작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선생님 작품은 배접지 한다는 것은 그만큼 안으로 물기가 스며들었다가 마르면 그게 다시 앞으로 배어나오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청전 선생님 뭐 가짜는 바로 그 배접하는 걸 나중에 백선을 누가 손을 봐서 뭐 가짜가 많이 나온다라고 하는 게 그게 이제 배접지 작업이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항상 그렇게 편찮으신데도 작업실에는 그 벼루가 벼루에 먹물이 항상 해로 담겨져 있다는 것 그러니까 끊임없이 작업을 하셨다는 것 하나하고
그렇게 하고 그런 것들이 어떠한 말보다도 저한테 그냥 간접적으로 저한테 많은 그런 걸 가르쳐 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21살 때 국전의 슬픔을 해서 처음 입선을 했는데 그때도 그림을 그려가지고 들고 나오다가 선생님한테 걸렸습니다. 그게 뭐야? 아, 예, 저기 국전을 좀 내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대문 앞에, 길이 있는데 대문 앞에다가 세워놓고 목탄으로 이렇게 이제 스님이 걸어 올라가는 전경 인물을 하나 이렇게 잡아주시고 절 뒤에 나무를 이렇게 그려주셨는데 그러면서 나중에 작업실 안에 들어오셔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림에서 남한테 심을 저기 할 수 있는 거는 그리지 말아라. 그게 없어도 되는 거를 전경 인물이 없어도 되는 걸 왜 굳이 걷다가 그려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나중에 예? 심사위원들한테 적 당하느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편 농담으로는 그거 없으면 누가 있고 스님 있느냐라고 그러면 내 스님이 지금 절 안으로 들어가 계십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그럴 때 또 나름대로 선생님이 그렇게 미트가 굉장히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저희 아버님하고 정선생님하고는 그 산소가 바로 산 하나 넘어서 같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그냥 청전 선생님이라고 하는 그 정말 한국 미술의 정말 거봉이신 저기 밑에서 제가 잠시나마 어쨌든 배웠다라는 것 하나 하고 그리고 이상하게 저희 동네에 그렇게 예술가 그림 그리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정년퇴직할 때 꼭 하고 싶었던 게 딱 하나가 있었는데 그걸 하겠다고 그랬더니 문창과 교수가 선생님 그거 하려면 그림이고 뭐고 뭐 아무것도 그리지 말고 해야 된다. 그게 뭐냐면 바로 서촌에서 있었던 많은 작가들을 제가 너무 많이 알고 있었고 저는 서촌에 태어나서 40년 있다가 결혼하면서 떠난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도 서촌은 저희 어머님이 살고 계시고요. 그냥 그래서 그 서촌이 너무 그러니까 선생님도 바로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뭐 그 요새 서영아에 다시 재조명이 된다라는 이봉상 선생님이 바로 우리 밑에 집에 사셨고 청경 선생님도 거기 사셨고 박로 선생님도 뭐 다 거기 사셨고 그러니까 뭐 그 동네에 그렇게 그 예술가들이 너무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좋은 그래서 제가 태어나서 또 작업을 할 수 있다라는 게 너무 행복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의 작품에 대한 거는 오늘은 제가 이따가 빔으로 안 했습니다. 그냥 뭐 제 작품은 아마 학교 다닐 때 가장 제가 싫어했던 게 저의 이름이었습니다. 돌섭, 쇠철, 그것도 부족해서 도루주, 얼마나 강해. 시옷 지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담임 선생님이 출석 부를 때 석철주, 이게 제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저 나름대로의 이렇게 친구나 누구한테 할 때 꼭 한 템포 쉬고 석 네, 철주입니다. 그러면 괜찮아요. 그럼 철주 그러면 뭐 부드러운데 그러니까 시옷하고 들어가니까 그랬는데 이제 지금은 너무 저희 부모님이 잘 지어주신 것처럼 석철주 치면 동명이인이 없습니다. 그것만 해도 저는 굉장히 좋은 이름을 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좋은 이름을 앞으로 제가 작가로서의 예, 그리고 늘 또 존경스럽고 오늘 이 재료의 다변화를 갖다가 얘기를 할 때 빠지지 않는 황창배 선생님을 바로 제가 존경스러워 했는데 언제든지 그 이야기는 제가 많이 했습니다. 언젠가는 황창배 선생님이 재조명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론하는 친구들한테 이렇게 되기 전 얘기입니다. 저는
그런데 역시 뒤늦게라도 선생님의 그 예술관을 다시 한번 재점검하고 재평가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뭐 만약에 혹시 그 지금이라도 그냥 뭐 작업하는 데 있어서의 뭐 어려움 뭐 이런 것들을 말씀해 저한테 물어주시면 그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는 걸로 해서 끝날까 그러는데 어떠신지요? 지금이라도 그냥 그 인터넷 들어가서 그냥 서치 주시면 제 작품 쫙 나오니까 그거 보시고 아 이런 유형의 작품은 어떻게 작품을 하셨는지 그러면 뭐 그런 표현 방법에 대한 거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다양한 재료를 쓴다라고 그래서 좋은 작품을 그린다라고 하는 부분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다양한 재료를 택해서 작업을 한다라는 얘기는 자기의 작품에 잘 맞는 재료를 찾아간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재료를 갖다가 완벽하게 정복하면 작품은 50% 이상이 저는 완성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먹그림 그리면서 먹에 대한 그런 거를 모르면서 먹을 그린다라는 얘기는 그거 아닌 것처럼 또 다른 재료를 쓰더라도 그만큼 재료 공부를 좀 더 많이 하고 그 재료가 갖고 있는 장단점을 알고 자기 작품에 같이 자기 세계하고 맞들여서 작업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경기도 우영문화재 지장으로 지정받고 있는 정성호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체는 장지방이라는 그 장씨집에서 만든다는 이제 장지방 이렇게 해서 상호를 사용하고 있고요. 저기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름 말씀해서 바로 연계해서 이름 얘기했는데 저는 사실 성자 우자가 다 비가 이제 물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물줄성의 비우자입니다. 그래서 물과 떨어질 수 없는 그런 이름을 저 부모님께서 전에 지어주셨고요. 그래서 아마 종이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이제 한지를 만든 지는 지금 29년째고요. 그리고 이제 4대째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지금 80년대를 얘기하셨는데 사실은 제가 80년대는 그냥 아버지 그때 중고등학교 때거든요. 그래서 그냥 아버지 뒷일 정도 그냥 거들어주는 정도 집안일 하는 정도 시골에서 그런 정도밖에 안 했는데 그것이 이제 지금까지 해온 거고요. 이 80년대 아까 그 교수님께서 채색과가 80년대 막 나왔다고 그랬는데 사실 한지도 그 색지가 80년대부터 나옵니다. 왜냐하면 칼라 텔레비전이 나오면서 색에 대한 갈망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그 중학교 때 한 두세 가지 정도의 색지만 나왔는데 그때 아주 굉장한 많은 색지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한 그때는 저기 작업하는 사람이 제가 격리를 받습니다. 중학교 때 아버지 그 뒷일도 도와주고 이제 그 행정적으로 이제 격리를 보면서 했는데 일주일에 1톤 트럭으로 한 차씩 나가는 거예요. 일주일에. 그럼 굉장히 많은 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직원이 22명, 때로는 23명 이 정도 이제 규모였기 때문에 23명이면요. 그 초직공이 한 10명이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부속적으로 이제 작업하는 사람들인데 하루에 저기 지금은 작업 시간이 좀 줄어서 많은 양을 못 드는데 그때 초지공이라고 하는데 저기 뜨는 사람들을 초지공이 그 하루 뜨면은 약 350장에서 400장을 하루에 떠요. 그게 이제 12시간 작업했을 경우입니다. 12시간. 근데 지금은 8시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계산하면 딱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 운반을 이제 저기 그 사실 유통은 인사동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트럭이 없기 때문에 한국일보 사의 그 신문 배달 트럭을 이용해서 이제 운반을 하셨고요. 나중에는 이제 개인 차량들을 이용했는데
그 저희가 이제 색지도 이제 그때 나오고 백호라는 것이 또 여기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아, 백호는 87년도 86, 7년도에 아버지가 혼자 뜨셨어요. 근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약간 개량을 해서 개량을 한 게 아니라 전통적인 방식으로 바꿔서 이제 저 장판지를 뜨니까 세 명이 필요한 겁니다. 세 명이 작업을 해서 작업했는데 저하고 동생하고 이제 아버지하고 그래서 88년도 이전에는 87년도, 88년도 이전에 그 백호는요 그 화산지 아시죠? 화산지 여러분 이제 아마 한지하면은 딱 떠오르신 이름이 뭐세요? 화산지죠? 화산지 뭐 창호지 근데 이제 이 백호라는 종이가 이제 그때 이제 87년도, 88년도 이제 그러니까 그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필요하셨기 때문에 거의 1년을 떴어요. 1년을 떠도 소비가 다 될 정도로 굉장히 그 한 4년, 5년 정도 떴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뒷배경이 있었던 건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림을 이렇게 그 현대미술관에 한번 가서 보니까 그 저희 화산지로 세 장을 붙여서 만든 그림의 연도를 보니까 아주 조금 오래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장짜리로 그린 한지라고 써져 있는 거는 뭐 90년대 초반 아니면은 뭐 89년도, 90년도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때 그러니까 그 표고나 그 액자 그 쪽으로 갔다는 것 자체도 붙이는 작업을 이제 그 작업하시는 분들이 붙이지 않았잖아요. 표고사에서 다 붙여주고 대접해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표고사가 굉장히 호황을 누렸고 또 저희도 또 이제 수요가 늘어나니까 종이 장수도 늘어나고 크기 사이즈도 커지니까 참 그때는 조금 호황기였던 것 같아요. 80년대 후반까지는요. 그래서 저기 그 좋은 종이는 자기에 맞는 종이가 제일 좋은 종입니다. 좋고 나쁨이라는 건 없어요. 쓰이는 사람이 거기에 어떤 것을 담느냐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깨끗하고 좀 예쁘게 보이고 질기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제가 생각하는 중요성은 저거의 보존력입니다. 보존력. 얼마나 여러분들께서 작업을 하시는데 그 굉장히 공들여서 하시는 거잖아요. 공들여서 거기다가 재료 바탕 재료로 저에 써주시는데 저는 사실 그림을 안 봐요. 저기 저 뭐야 전시장 가면 바탕을 봅니다. 저기 어떤 종이를 썼냐를 좀 보는데 조금 지나면 그냥 부스러질 종이 같다라는 느낌이 많이 드는 것들이 간혹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펄프를 섞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제조 공용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이제 이윤을 창출하다 보면 기업들은 저도 이제 기업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창출하다 보면 전통적인 방식을 뺀다든지 아니면 현대적인 기술을 첨가한다든지 이런으로 인해서 굉장히 노화를 빨리 시킬 수 있는 요인 인자들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러면은 조금 뭐 본인이 만약에 30대 그리셨다 그러면 60 전후에 조금 한번 정도 수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거는 있는데 근데 그게 나쁘다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뭐 저는 그림을 모르지만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그 종이가 필요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그 재료를 하면 뭐 후처리를 좀 잘 하셔야 돼요. 뭐 배접을 좀 더 해서 보강을 한다든지 이런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존 처리나 저기 그 표고사에서 하는 얘기가 이 화면에 그 유리가 붙으면 안 된답니다. 그거는 한 2, 3년 가면 유리하고 항살이 돼가지고 떨어지지도 않는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하여튼 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사실은 많아요. 그래서 질문을 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하시잖아요 사실. 그리고 저한테 질문하실 것도 있고 속초수 교수님한테 질문하실 것도 있고 근데 80년대를 모르는 건 아니고 사실상 제가 직접적으로 체험하지 않고 경험하지 않았지만 옆에서 지켜봤거든요. 그래서 작업장이나 뭐 집을 같이 있었기 때문에 항상 드나들려고 그러면 작업장을 지나서 안으로 안채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항상 눈에서 뭐 종이 말리는 거, 종이 뜨는 거, 그다음에 원료 삼는 거 여러 가지 디니를 하는 거 보다 보니까 저도 사실 굉장히 빨리 배웠어요. 하루 만에 종이 뜨는 걸 배웠으니까. 그러니까 우는 것도 굉장히 공부라는 생각이 그때 들었어요. 저는 딱 세 장만 망가뜨리고요. 그날 만들었던 거 그냥 팔아도 되겠다 아버지가 하셔서 그냥 내셨으니까 아 보는 것도 약간 공부가 됐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쉽게 종이를 익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마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종이는 이제 제가 생각하는 뭐 태어나게 자식이잖아요. 이름을 다 만들어줘야 되는데 사실 이름을 못 만들어주는 게 많아요. 물론 이제 현대적으로 이름을 만들어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형태적으로 봤을 때 아 이거는 이런 형태가 있으니까 이렇게 부르면 좋겠다, 이렇게 부르면 좋겠다 해서 형태적으로 부른다든지 아니면 재료가 그 뭐가 들었냐에 대해서 재료에 의해서 그 이름을 만들어주기도 하는데 사실상 이름을 만들어줘도 시장에서 통용이 안 되면 사실상 그냥 멍멍이에요. 그게 개예요, 개. 그냥 그 다른 게 아니고 뭐. 그래서 이제 보통적으로 제가 이제 질문을 이제 전화로 상담을 받으면 얼마짜리 있어요, 얼마짜리 있어요. 이거는 사실상 조금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굉장히 고민도 많이 했고 이걸 숫자를 매겨서 뭐 한국당이면 한국당 뭐 이렇게 아니면 저희 이니셜 앞에 놓고 뭐 이렇게 해서 아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이름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 없어진 이름도 있고요. 저 좋은 이름들이 있거든요. 옛날 이름 중에. 그래서 없어진 것을 이제 찾아가지고 이름을 맞춰 지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지금 시장에서 통용하는 뭐 화선지, 순지화선지 사실 이게 뭐 같은 사이즈고 뭐 다 비슷한 두께인데 화선지는 여러분 아시듯이 펄프가 섞인 거고 순지는 펄프가 안 섞인 거, 순지화선지도 펄프가 안 섞인 거. 그러니까 화선지는 화선지인데 순지 화선지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서 굉장히 혼동이 되고요. 또 하나가 장지예요. 장지 이제 어떤 분은 그냥 큰 종이를 장지라고 그러고 어떤 분은 두꺼운 종이를 장지라는데 크고 두꺼운 종이는 사실 장지라고 합니다. 근데 장지 크기가 옛날 크기는 없고요. 그냥 따지고 보면 100호가 장기라고 보시면 돼요. 100호 이상 아니면은 가로 세로 따졌을 때 900에 90cm에 100cm 이상 되는 것을 사실 옛날 어르신들은 장지고요. 그다음에 합지로 따지면 뭐 삼합지 이상 이제 요새는 삼합지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제가 처음에 종이를 떴을 때는 굉장히 얇았습니다. 사실상 지금은 한 1.5배 이게 한 장짜리 종이가 1.5배 내지 2배 정도 두꺼워졌어요. 근데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했는데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은 전문적으로 그림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문화센터나 이런 데서 이제 전문적이진 않지만 뭐 그냥 그 그림을 이제 좀 좋아해서 그림을 배우고 싶어서 이제 그 취미로 그리시는 분들이 얇은 종이에다 그리기에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두꺼운 거 굉장히 우글우글해져 버리니까 그걸 다루지를 못해서 뭐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종이가 지금은 한 뭐 29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한 15년 전서부터 차츰차츰 두꺼워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동양화 사실 민화 하시는 분들이 오셨는지 모르지만 사실 민화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서 지금 저희가 먹고 삽니다. 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잘 되셔야 저희가 좋은 종이를 생산해서 공급을 해드리고 또 수요를 하셔서 다시 재공급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가줘야 되는데 뭐 교수님 얘기하셨다시피 뭐 동양화가 약간 저기 뭐지 아까 뭐라고 그러셨는데 그 서양 조금 이제 많이 배우지도 않고 친구들이 젊은 친구들이 그 다음에 이제 재료 자체가 변화하는 것 같아요. 재료가 그리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종이가 판매에서 굉장히
뭐 보존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다른 쪽으로 또 뚫으면 됩니다. 뭐 제가 저희가 이제 그 하는 게 이제 가장 제가 먼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보존 처리 쪽 일을 한 6개월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소화용 종이를 한 4개월, 5개월 정도 하고 나머지는 이제 막지라고 하는 벽지, 뭐 이제 다른 작업들, 새로운 이제 종이를 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종이가 뭔가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뭐 글쎄요. 지금 하여튼 여러분들이 선택을 잘 하셔서, 그러니까는 좋은 종이, 처음에 얘기했던 좋은 종이 있잖아요. 좋은 종이를 계속적으로 요구를 해야 돼요. 그래야 생산하는 사람들이 아 이런 것이 시장에 먹힌다라고 해지 싼 것만 먹힌다 그러면 평생 가도 싼 것밖에 안 나와요. 평생 가도. 근데 지금 왜 싸고 그 비싸고를 이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90년대 있잖아요. 그 중국하고 개화되면서 중국 종이라든지 동남아 종이라든지, 여러분 인도에서도 종이 한지 만드는 거 아시나요? 인도에서도 한지 나옵니다. 태국, 뭐 미얀마, 뭐 이런 데서 다 한지 비슷한 종이들이 나와요. 근데 거기서 선택적으로 이제 좋은 종이를 이제 거기서 들어온 게 나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용도에 맞게 들어오는 거니까 시장에다 내다 팔면 또 그게 소비가 돼서 다시 또 수입하고 이러니까 소비가 되니까. 그런데 그것이 그러니까 소화용으로 진짜 합당한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뭐 한국에 우리나라에도 여러 업체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업체들의 종이를 많이 써주시면 뭐 좋은 종이들을 계속적으로 공급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을 듣고. 제가 먼저 좀 하나 질문하고 싶은 게, 옛날 한지랑 지금 한지랑 차이가 있나요? 근본적인 차이가? 근본적인 차이라고 그러면 진짜 근본적인 차이는 없어요. 근데 뭐가 이제 있냐면 재료가 다양하게 외국에서 들어온다는 겁니다. 펄프서부터 당나무, 중국 닭, 태국 닭, 미얀마 닭, 뭐 필리핀 닭, 이런 닭들 아니면 아가파라는 이런 다양한 종류의 섬유질이 들어와요. 근데 이제 그것을 생산했을 때 나오는 결과물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섬유를 썼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옛날 종이대로 그냥 당나무로 만들면 똑같은 거예요. 예, 네, 옛날식의 한국 우리 이제 그 수입 이전에. 그런데 이제 다양성화된 재료로 만든다고 하면 지금 현재는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여러분은 전혀 구별을 이제 만약에 할 수 있다 그러면 화선지하고 순지는 구별 가능합니다. 이 화선지의 역사가요 60년대 오래된 거 아닙니다. 저희 아버지가 전주에서 작업하실 때 일본 사람이 수입하고 60년대 때 다시 국교가 회복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일본 분들이 전주에서 종이를 엄청나 많이 그 일제강점기 때 해갔어요. 그걸 알기 때문에 다시 들어와가지고 수입을 해가요. 그러면서 화선지가 만들어지는데, 처음에는 화선지가 펄프가 10%, 그 다음에 딱이 90%, 그 다음에 잘 몰라요 20%, 80%, 한 몇 년 지나 30%, 70%, 반반은 좀 알아요, 사실은. 그게 세월이 좀 지나다 보니까 지금 화선지는요, 딱 10%에 펄프 90%입니다. 네, 거의 펄프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그 화선지는 목재형 펄프가 지금 들어와요. 그 목재형 이제 펄프로 이제 만든 거고, 그다음에 옛날에는요, OMR 카드 아시죠? 다반지. 다반지가 한지 쪽에 넘어가요. 재활용으로 화선지로 만들어 달라고. 예, 그래서 옛날 화선지는요 조금 지금보다 조금 더 좋아요. OMR 카드 그 펄프는 굉장히 좋거든요. 네, 그래서 아니에요. 그 화선지로 만든 지금의 화선지보다 그때 옛날에는 그러니까는 펄프로 만든 게 좋다. 그래도 어느 정도는 구별해요, 화선지는. 네, 그죠? 화선지는, 그리고, 예, 화선지. 근데 이제, 구별 못 하는 게 있는데, 태국 닭하고 한국 닭하고 백백,
기준으로 해서 생산하면은 잘 구별 못 합니다. 네. 지금 미사라시라고 해서 사는 경우도 있죠. 혹시 미사라시 종이 달라고 그러지 않으세요? 표백하지 않은 종이. 그죠? 이거를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정말 표백 안 한 종이가 있고요. 표백했다가 다시 염색해가지고 표백한 것처럼 만든 종이가 있습니다. 모르셨어요? 정말 모르셨어요? 아. 아니, 그러면은 정말로 닭을 제대로 써서요. 100호쯤 되는 크기를 만들면은 얼마씩, 얼마 정도 가요? 금액이. 시중가로 말씀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왜 여러분이 그 공장하고 다이렉트로 직접 공장 가서 하면은 이제 싸다 그러지만 사실상 거기서도 도매로 내야 유통하는 사람이 유통을 해줘야 모든 게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싸게 구매하려고 이제 공장에다가 뭐 10장, 20장 이렇게 주문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작업도 못하고 작업도 끊어지고 막 그러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이제 근데 가격은요, 그 100호 정도는 저기 6만 원입니다. 6만 원. 네. 호찌 하나. 예. 그게 이제 사이즈가 1400, 1800인데 이제 저는 못 떠요. 왜냐면 그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3명이 작업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작업 인원이 없어서 100호는 이제 접었습니다. 발하고 발트는 있는데 이제 못 만듭니다. 이제 최고 큰 게 이제 930에 1800 짜리. 네, 이제 혼자 뜰 수 있는 거. 네, 혼자 해요, 혼자 작업. 또 질문 있으신 분? 한지에 대해서. 아, 그러면은 두께에 따라 약간씩 달라지는데요. 사실 뭐. 이게 이제 이런 세미나에서 가격 얘기가 제가 사실 좀 그래요, 사실상. 네, 네. 아, 다름이 아니라 그 고려대 대학원생인데요. 네. 한국 닭지가 제일 우수한 걸로 알고 있어서 이제 그걸로 순지를 만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 시장이 궁금해요. 혹시라도 한국 그 순지가 해외로 수출이 되는 경우가 있는지 현재. 아, 해외 수출되는 건 아주 극히 미미해요, 지금은. 왜 그러냐면, 저기, 그, 이제, 원재료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적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우리나라가 조금 높아요. 그죠? 뭐, 일본보다도 낮다고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일본하고 대립된 상황인데, 항상 비교가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일본보다 높다고 그러는데, 일본의 인건비는 거의 정지 상태라서, 거기도 그렇게 높진 않거든요. 근데 해외 수출하는 거는 아주 미비합니다. 정말로 저희가 이제 저희가 내는 거는 장수로는 한 2,000장 정도. 2,000장 정도면은 한 달 정도밖에 일 안 한 양이거든요. 2,000장. 예, 그 정도 양이고 나머지는요. 수출하는 데는 한국 닭으로 수출하는 거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대만이나 홍콩 아니 저 홍콩이나 대만 쪽에 가는 종이가 전주에서 내보내는 종이가 있어요. 100호 큰 종이. 왜냐하면 큰 종이를 뜨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나가는데 그게 이제 한 100호로 한 제가 알기로는 100호가 한 4,000장 5,000장 정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로지 한국 닭지로만 쓰시나요? 저요? 저 작업할 때? 딱 저한테 딱 두 가지 질문하시면 안 돼요. 뭐 한국 닭이냐? 황충육으로 쓰느냐? 딱 두 가지 질문은 그냥 접고 가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하는 게 한국 닭, 그 다음에 황충육 들어보셨어요 혹시? 황충육 요새는 많이 얘기하죠? 이게 이제 그 전에는 이게 그 팜이 지금도 그렇지만 팜이라는 게 있어요. 황충육을 데워가는 거. 그러니까 그 예예 화학적으로 만든 그 물질인데 그 이런 A4 용지 뜰 때 쓰는 종이 뜰 때 쓰는 건데 이제 한지에서 채용해서 쓰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저한테는 이제 한지 한국 닭이냐 이제 뭐 네, 황충육으로 뜨느냐 이거는 질문하면 안 되고. 예, 뜨는 방식이 현대적인 거냐, 전통적인 거냐, 요거하고 사이즈가 얼마나 되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랬는데요. 네. 이 사이즈를 그러면 주문을 하려면 어디 시중에서 살 수 있는지 아니면 주문을 해야 되는지요? 아, 제가 그렇게 이제 소비자분들을 위해서 가게가 있어요. 인사동에 장시방이라는 그 조회사 앞에. 그 옛날에는 쌈지하고 쌈지 사장님이 그 대표분께서 같이 하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나오게 됐는데. 쌈지가 이제 그 외국인 회사로 넘어간다는 얘기가 듣고 그냥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 조계사 앞에 그 저 인사 주차장이 서인사 주차장이 있어요. 그 앞에 바로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색깔은 하얀색이에요? 아니면은 그냥 순수한 그 약간 누리끼리 합니다. 아이보리색. 예, 예. 연한 뭐 어떨 때는 조금 더 연하고요. 어떨 때는 좀 진하고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네. 부르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내용상의 구별 이런 거는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재료적인 면에서는 그 한국 전통화를 위한 재료는 너무 미개하다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재료에 대해서 그러니까 서양화를 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쓰는 종이의 질이라든지 뭐 그런 걸 명확하게 정확하게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너무 많은데 동양화를 할 경우에 화선지 하나를 살려고 해도 정확하게 그 질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동양화 쪽 한국화가 발달하기 위해서는 이 재료에서 좀 선진적인 발달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거를 위해서 어떤 그 체계적인 노력을 해주실 수 있는지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왜냐하면 직접 만드시고 계시니까 우리는 종이 하나 살 때 굉장히 답답해요. 네. 아까도 설명하실 때 아주 애매모호한 부분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사는 입장에서는 아 이게 뭐 이런 가짜가 들어간다더라 뭐 이런 이상한 펄프가 들어간다더라 이런 그 물 밑에서 흐르는 그런 이상한 얘기들을 막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하고 불편해요. 네. 아마 이제 그 가장 저기 정량화 예, 정량화 규격화 이렇게 그 돼 있질 않았기 때문에 아마 그 소비하시는 동양화 특히나 이제 동양화가 한지를 많이 쓰시니까 그거에 대해서 전 그 어렵게 많이 생각을 하시고 그냥 두리뭉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판매 업체에서 같은 종이라도요. 여기서는 뭐 다른 이름을 쓰고요. 똑같은 그래서 이건 여기선 다르게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이름을 붙여서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통일하기 위해서는요. 실질적으로 저기 규격화가 돼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설문조사를 해서 어느 정도의 두께를 알려주시면은 사실상 저희가 생산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 게 뭐냐면 저희가 중량 대비 그러니까 그 입방 미터당 중량으로 해서 그 저는 이제 세 가지 정도의 저 두께를 만들어줬는데 왜냐하면 쓰시는 분들이요 같은 두께도 어떤 분들은 얇다 그러고요 어떤 분들은 두껍다 그러고 그렇기 때문에 세 가지 정도의 두께를 만드는데 화선지 그러니까 순지 있죠 순지로 이제 따지면은 그게 0.98 입방미터예요 근데 그 안에 원료가 저기 평양 20g 종이 25g 종이 30g 종이를 만듭니다 근데 30g 이상 되면 조금 두껍게 느껴져요 그래서 30g이 가장 많이 나가더라고요. 쓰기 좀 편하신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초창기에는 얇다고 그랬잖아요. 옛날에는 25g입니다. 25g. 평량 25g. 그래서 그 5g 차이가 재단사의 가위지라고 똑같아요. 예, 거기서 그 뭐 수익이 날 수도 있고 밑갈 수도 있고 막 이렇기 때문에 그런 노력들은 해요. 그리고 이제 국가 기관에서도 이 규격화하려고 합니다. 문체부에서 그 이제 사실상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 놓고 여기 소비자들은 다 몰라요. 이렇게 만들어 놓는데 만약에 이제 분말화 시킨다든지 뭐 이렇게 결과물 뭐를 만들어 놓고 이겁니다 하면은 믿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럼 뭐를 믿냐 이거예요. 어떤 그 재료를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뭐 팜을 썼느냐, 황치코끼를 썼느냐, 아니면 전통 방식이냐. 근데 전통 방식하고 현대 방식하고 달라요. 여러분이 좀 구별을 잘 못해서, 근데 가장 내려보면 딱 다릅니다. 그리고 그건 그 정도는 구별할 수 있죠. 외형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내용은 팜을 썼는데 황초끼로 썼다 해도 몰라요. 이게 왜 그러냐, 황초끼하고 팜하고 중요한 게 왜 그러냐면요. 팜은 그 비닐 성분입니다. 약간. 비닐 성분. 그래서 그 잘 안 녹았을 때는 그게 이제 코팅막이 좀 입혀지는데 그 반점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진도 있어서 또 반점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게 또 반점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질문하신 거 있잖아요. 정량화, 규격화.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서로 잘났다기 때문에. 나한테 맞춰라 이거예요. 다른 공장들은 나한테, 저한테 맞추라 그러고 저쪽은 나한테 맞추라 그러고 서로 이러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질문하겠는데요. 전통 방식으로 만드는 것 종이요 하고 그 현대 방식으로 하는 게 결과적으로 질적으로 다른가요? 얼마 전에 저는 배접지를 기계로 만드는 종이를 써보겠다고 표구사에서 그래서 그냥 해보라고 했는데 저는 사실 사용할 때 차이를 못 느껴요. 왜냐하면 뒤에 배접한 종이이기 때문에. 근데 그 질이 달라지나요? 그 재료가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방식이 다르면 질이 달라져요? 아니 질은 달라지진 않는데 방향성이 달라집니다. 그 섬유의 방향이 달라지는데 그 현대적인 방식은 한쪽 방향으로 일정하게 가고요. 그다음에 그 반대 방향 결이 저기 저 섬유가 물의 방향대로 흐르거든요. 그래서 옆으로는 불규칙적으로 잘라지고 그다음에 저 전통적인 방식은 약간 다 불규칙적으로 잘라져요. 이것이 왜 그 좋은 거냐면 전체적인 땡김이라든지 늘어남이라든지 이게 골고루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유의 방향에 따라서 한쪽으로 많이 당겨주고 한쪽으로 조금 당겨주고 이게 아니라요. 전체적으로 늘어날 때도 일정하게 늘어나고 그 다음에 줄어들 때도 일정하게 줄어들고 이런 차이가 있으니까 뭐 기계지로 쓰셔도 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 배접지는 사실상. 근데 배접지가 중요한 게 뭐냐면 나중에 앞에 그 작품이 만약에 훼손돼서 그거를 그 방리해서 수리해야 될 경우 이럴 때는 배접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잘못돼서 그 저 방리할 때 앞에 그 작품이 망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수리를 가능하기 때문에 뭐 했는데 뭐 좀 중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너무 저기 뒤에 배접지는요 앞에 그 본 화면보다 조금 약해야 돼요. 강한 것보다는. 네. 저희는 종이를 살 때 종이를 잘 모르고 사거든요. 그리고 뭐 고등학교 시절에 대학교 시절에 수업 때 배웠던 화선지 그러다가 이제 저는 고아산방에서 종이를 계속 샀는데 그 파시는 분이 설명해 주시는 것까지밖에 몰라요. 그리고 써봐야 알아요. 써보기 전에는 모르고 그리고 작품이 된 것을 몇십 년이 지나고 나서야 아 이게 조금씩 변형이구나 색깔이 변하고 있구나 이런 걸 조금 짐작하게 되고 알게 되고 경험해서 얻어지는 것 외에는 잘 몰라요. 그래서 샀지만 이게 진짜 한지인지도 몰라요. 순지라고 샀지만 순지인지도 몰라요. 네. 근데 이제 화선지를 쓰다가 한지를 저는 쓰는데 화선지는 너무 고운 부분 예민함 때문에 한지에 약간 투박한 게 좋아서 쓰고 있거든요. 저는 먹작업만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질문하면서도 저도 지금 이게 선생님이 본인이 지금 종이는 만드시지만 먹작업 내지는 채색 작업을 안 하시잖아요. 안 하죠. 네. 네. 그때 저기 테스트는 해요. 테스트는 하십니까? 네네. 그러면 이 질문이 조금 오묘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사는 입장이고 그리는 입장에서 구별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희는 그냥 파시는 분한테 설명을 듣고 그분의 말을 믿고 그냥 네네. 체험적으로 써서 조금씩 이렇게 하는 아주 더딘 경험으로 얻어지는 습득밖에 없거든요. 아 형태적으로 이제 그 육안으로 구별할 수 있는 거는 그 이제 저는 그 종이의 인물을 보셔야 돼요. 인물.
종이의 인물 바탕 이렇게 종이가 딱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그냥 그 세밀하게 보지 말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보세요. 섬유가 골고루 이렇게 퍼져 있나 이를 보시고 잘 못 만지게 하죠. 그죠? 그냥 접어 주시죠. 그죠? 그냥 접어서 주죠. 사실상 딱 만져서 이렇게 그러니까 그 젖은 손이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이제 손의 습도 정도는 있잖아요. 근데 딱 만져서 보풀하기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보풀하기가. 네네네. 보풀하기 많이 일어나죠. 근데 겉과 뒤가 틀리지 않나요? 조금 다른데 앞면과 앞면하고 조금. 앞면은 이제 매끄럽고 네네네. 철판이 다 이렇게 철판에 붙이는데 네. 거기 닿던 면을 이제 면으로 봐요 저희도. 그래서 거기다 쓰는 거고 매끄러운 면을. 근데 이제 그 보풀하기가 많이 나는 거는요 제 저기 수입닭으로 보시면 돼요. 100% 100% 네. 네. 그리고 그러면 이제, 보존성은 어떻게 되나요? 저는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일 염두에 두라는 게 보존성이잖아요. 보존성인데 저희는 보존할 수가 없잖아요. 저희는 죽고 난 다음에 아니 뭐, 잠깐만요. 이게 지금 시간이 다 넘어서 그리고 그건 조금 이따가 다 개인적으로 좀 하시고요. 혹시 석철주 교수님께 질문하실 분 있으시면 제가 한 말씀만 좀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사실은 한국화의 이런 여러 가지 문제 중에 지금 얘기 나오는 것처럼 한지, 장지, 순지, 화선지 사실 이런 구분이 참 애매해요. 뭐가 뭔지 그냥 다 사실은 한지 중에 하나가 장지고 순지고 그런 거고요. 또 지금 국립현대미술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세계화가 돼서 이것을 이제 영어로 좀 번역을 해야 되는데 수목 또 수목 담채 채색 뭐 진채 막 그러는데 실은 이게 번역이 잘 안 돼요. 다들 안 됩니다. 그래서 수목에 대한 공식적인 용어는 인디언 잉크예요. 그런데 국립현대미술관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리엔탈 잉크 어떤 사람은 잉크 어떤 사람은 수묵이라고 쓰고 어떤 사람은 묵이라고도 쓰고요. 종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피지 마지막 이럴 때마다 다 틀리게 쓰고 있고요. 이것은 그야말로 방치되어 있는 어떤 그런 상황에 가깝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통상적으로 쓰고 있는 뭐 담채다 진채다 그럴 때 진채라는 말은 번역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농채가 있으면은 담채가 있고 그런 건데 실은 그것을 그래서 뭐 동국진채 동국진경이라는 데서 따서 뭐 억지로 그 참진자를 쓰는 거다 그러는데 실은 한지도 이름을 못 갖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만은 실은 우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를 번역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도 그래서 인디안의 후예로 인디안 잉크를 쓰는 그런 민족이고요. 그 다음에 화선지 혹은 이게 한지에 대한 그 용어도 전혀 다릅니다. 특히 산정 선생님은 당신 것만 따로 쓰세요. 이제 누가 내 종이 따라서 못하게. 근데 이런 난맥이 우리가 지금 동양한지 한국한지 또 현대 한국한지 헷갈리고 헤매고 있는 것처럼 정말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물론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갖고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것은 정말로 긴 시간을 가지고 이제는 정리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국제화가 된 시대에 실은 우리 것을 제대로 번역할 수 없다는 것. 이게 참 큰 문제고 그것이 국가기관인 국립현대미술관 혹은 서울시립미술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도 이렇게 방치되고 있다는 것은 뭐 자리에 계신 분들도 그렇지만은 이와 관련된 일을 하는 모든 사람의 책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요. 앞으로 아무튼 다음에는 이제 뭐 한국화 이제 끝났어 여의 재미없어 이런 것보다는 지금 21세기라는 것이 지역성, 뭐 특수성, 차별성 이런 것을 요구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전 분명히 한국 미술이 갖고 있는 그 특수성이 꼭 지금 말하는 것처럼 교조적으로 전통적인 재료만을 써서 그런 것이 아니라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원산지 표시를 해서 다시 한번 크게 좀 빛을 볼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루한 강의 이 세미나인데 들어주시는데 감사드리고요.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